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가락을 쥐어 뜯어서 스핀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볼링공에 커핑이 제대로만 돼 있다면 스윙만 해주면 알아서 스핀은 걸려 나갑니다.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의 방향이 위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야 구속이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 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핀은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손가락으로 뜯어가지고 힘의 방향이 위로 간다면 많은 덤리스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처럼 구속이 안 나오고 도는 레인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앞으로 보내준다 그러고 스윙을 크게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